자, 제빈이 주의 7입니다. 뭐 어떤 내용 배웠습니까? 어디로 가는 방법을 스피킹을 안 했네요. 테스트도 안 맞다. 했고, 하고 나서 하고 갑니다. 자, 문장들 살펴보겠습니다. 샤프를 불려있고요. Where is the bell? Isn't it near my... 뭐라고? Where is the park bell? Isn't it near my house? Near my house. Where is the park, Bill? Is it near my house? Hey, the park. 안만 길어봤자. Hey, 그거 어딨니? Where is it? Hey, 그 공원 어딨니? Where is... Where is the park? Where's the park? 공원 어딨니? Where is the ball? Where is the ball? 그 공원 어딨니? 그 공이요? 공원. 아, 공원. Where is the park bell? Where is the park? 위치 묻는 거고요. Where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고 뜻은 어디? 어디? Near는 무슨 뜻이에요? 엄마 옆에. Okay, 그럼 near my house. 옆에 나의 집. 옆에 나의 집? 근처 근처. 너무 근처야. 좀 near my house는 뭐냐고. 내집 근처. In my house. 내집 안. 오케이. Over my house. 어디야? 내집 위에. 오빠, Over 뭐뭐 위에. 엄마 위에요? In 어디 어디 안에. Near는 어디 근처? 어디 어디 근처. 그럼 near my house. 집 근처. 나의 집 근처에. 나의 여섯 가지 집 질문 중에 근처에. 어디?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예.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문장이 두 개인데요. Where is the park도 한 문장이고, Is it near my house도 한 문장이고,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문장이면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규칙 중에 하나에 다 속하죠. Where is the park?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Is it near my house는 다 비동사. 비동사죠.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이다 있다. 중에서 여기서 둘다 똑같은 뜻으로 쓰였고요. 무슨 뜻이에요? 있다. 있단데, is the park, is it 했으니까 다 물음표 붙이는 거고요. 있냐, 있냐, 어딨냐, 근처에 있냐라고 묻고 있네요. it은 뭐 대신 왔어요? 그거. it은 더 팔. is the park near my house? 라고 묻고 있는 거네요. 그거는 나의 집 근처에 있니? 물어봤으니까 답해야 되겠죠? Yep. Yes, it is. Yes, it is. Your home? Near your home? 아니? Near your Okay. house. It is near your house는 무슨 뜻이야? 그렇다. 그렇다. 선생님은 It is near your house의 뜻을 물어봤습니다. It is near your house의 뜻은 너희 집 근처에 있다. 그것은 너의 집 근처에 있다 있다. 됐습니까? 네. 나의 집 근처에 있니? 라고 묻는 건 뭐였더라? Where is it near my house? 그렇죠. Is it near my house?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의 집 근처에 있기 때문에 Yes, it is 하고 near your house 라고 한 거예요. It은 뭐 대신 왔어요? The park. The park is 공원이 있다 near your house 니네 집 근처에 됐습니까? 네. Hey, Can you tell me Can you tell me how to get there? how to get there? Can you tell me how to get there? 에이, 오이구야. 개새 뜻은? 개떼의 뜻은? 어디에 도착하는 도착하다.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죠, 개떼. 단어에 분명히 나왔어요. 응. 그러니까 무슨 시예요? 어디에
무슨 시예요? 하다시. 아다씨 앞에 어? 두 붙었네. 네. Okay. How의 두 가지 뜻 알려줄게요. How 저 뜻이 있어요? How 뜻 있는지 몰랐어? 한 개는 알아요. 뭔데? 아무 뜻도 없을걸요? 아, 아무 뜻도 없다고 나는 가르쳐 준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제 예상했어요. 뭐, 대열 얘기합니까, 갑자기? 대열이었어요, 그게. 대열은 미안해. How의 뜻은 어떤, 어떻게 라는 뜻도 있지만, 네. 방법이란 뜻도 있어요. 어떤 어떻게 방법? 어떻게 물어보면,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면 방법을 가르쳐 주겠죠. 네. 그래서 하울은 어떻게, 어떤이란 뜻도 있지만 방법이란 뜻도 있어요. 이거 뭔 얘기하고 싶은데 이거? 네 가지 뜻? 그래, 네 가지 뜻 뭐뭐 있어요? 도착하다잖아요. Get there가 거기에 도착하다면 get은 여기서는 여러 가지 get의 뜻이 많습니다. 뭐 봤다라는 뜻도 있고 가다라는 뜻도 있고 도착하다라는 뜻도 있고 되다라는 뜻도 있고 많아요. get은 그중에 도착하다라는 뜻이니까 무슨 시예요? 하다시 아다씨 앞에 두 붙었으니까 몇 가지 뜻? 네 가지 뜻. 뭐뭐뭐 도착하는 것, 도착하기 위하여, 도착하기 위한, 도착해서. 중에서 뭘까요? 도착하는. 도착하는 이란 뜻도 있었어요? 아니야. 도착하는 것, 도착하는 것 방법입니까? 도착하기 위한 방법입니까? 도착하기 위한 방법. 거기에 도착하다. Get there. 거기에 도착하기 위한. To get there. 거기에 도착하기 위한 방법. How to get there? 오케이, 넌 나에게 말해줄 수 있겠니? Can you tell me? 오케이, 거기에 도착하는 방법을. How to get there? 자, 이거는 얼마든지 패턴처럼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전거 타다. 잘못 탔다. 자전거 타다. Ride my bike. Ride a bike. 자전거 타다. Ride a bike. 넌 나에게 자전거 타는 방법을 말해줄 수 있겠니? Can you tell me how to ride a bike? 피자 만들다. Pizza, make a pizza. 피자를 셀수 없기 때문에 make pizza. 피자 만들다. Make pizza. 너는 나에게 피자 만드는 방법을 말해줄 수 있겠니? Can you tell me how to make pizza? 오케이. Okay. Can you tell me how to 뒤에 뭐뭐 하다라는 말을 넣으면 네. 넌 나에게 뭐뭐 하는 방법을 말해줄 수 있겠니? 라는 뜻으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Okay. 그래서 넌 나에게 거기에 갈수 있는 방법,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줄 수 있겠니? Can you tell me how to get there? How to get there? 오케이. There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 그럼 뭐 대신 왔나요? 왜? 어디? Where? The park. To the park. 무엇이에요? 어디에요? 무엇 도착합니까? 어디로 도착합니까? 어디로 도착하죠?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the park. 공원으로 가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도서관. 라이브러리. 너는 도서관 가는 방법 좀 나에게 말해줄 수 있겠니?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the library? 그렇죠. 됐습니까? Yeah. 오케이. 길 묻는 거네요. Just walk one block down the street. Hey, just walk one block down the street. Just walk one block down the street. 됐습니까? 네. Okay. 그래서 down the stree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로 도로 아래쪽으로 one block을 walk해라. walk의 뜻은 걷다. 걷다. just의 뜻은 그냥. 그러면 walk는 무슨 시예요? 하다시. Just는 무슨 시일까요? 어찌시? 그렇죠. 우. 아세요? 예. 어찌 걸어가라? 그냥 걸어가라. 그냥 걸어가라. 됐습니까? 예. 오케이.
네. Is it next to the police station? Is it next to the police station? Is it next to the police station? Is는 뭐 대신 왔어요? To the park. Okay.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거 어? 왜? 여섯 가지 질문 언제 어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그거 무엇? 그럼 뭐 대신 왔을까요? The park. Is the park next to the police station? 됐습니까? Next to의 뜻은? 뭐뭐 옆에. 뭐뭐 옆에. 뭐뭐 근처에는 뭐였더라? Near.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재빈이는 next to하고 같은 말 배웠는데요. 네. 예, 뭔데요? 아, one block. 아, one block이 같은 말이에요? 뭐 옆에. Beside. 어디서 배우지 않았나요, 이거? 기억이 안 납니까? 아, 아니, 아, 기억이 나요. 됐습니까? 예. 헤이, next to the police station의 뜻은? 경찰서 옆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헤이, 무엇이었는데 앞잡이 씨네요, 예. 예. 앞잡이 씨부터니까 어디로 바뀌었네요. 헤이. Yes, it's over there. See you next. See you at 2 p.m. Okay, see you at 2 p.m. Yes, it's over there. See you at 2 p.m. 뭐의 줄임말이에요? It is. It is. It은 뭐 대신 왔어요? The park. The park is over there. Over there. 어디에 뜻은? 저기에. 저기에 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Yep. 오케이. At 2 p.m.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후 2시에 아, 여섯 가지 질문 당첨자요. 언제? 언제죠? 언제가 영어로 뭐였더라? 언제요? Where? 아, where요? When. 오케이. 수고했고요. 다음 거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어요. 네. 해주세요.